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 보면 쉽지 않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해놓으시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지수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는 데인데, 우리가 보통 A의 B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가 A고요. 그 다음에 위에 승수로 표현되는 게 지수라고 하는 건데, 지수란 것은 한자가 지속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곱해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한다? 지수라고 읽으실 때는 A의 B승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연습별. 자, 10의 2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읽는다? 10의 2승으로 읽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 제곱이 있는데요. 자,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는 A의 N번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은요, 자, 뭐에서? 연속해서 곱해지는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갖다 볼게요. 10은 10을 갖다가 한 번 곱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짜리는 보통 표기를 안 해요. 10이야, 이거는. 그 다음에, 10을 갖다가 이렇게 두 번 곱한 겁니다. 연속해서. 그 10에 두 번 곱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뭐나? 100이 나오는 거죠. 자, 10을 갖다가 세 번을 곱했어요. 자, 여기다 뭐가 들어가? 3승이 들어가죠? 그러면 1000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0을 갖다가 네 번 곱해줬어요. 자, 10에 4승이죠? 이게 그럼 뭐가 돼? 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10을 갖다가 다섯 번을 곱해줬어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10에 5가 되니까 1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갖다가 6번 곱해. 자,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10에 6승 이렇게 쓰면 간단한 것 같다가 이렇게 6번을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약속을 정한 거예요. 줄여서 쓰자. 그게 지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계속 반복해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수의 개념은 이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를 연속해서 곱한 것이 뭐다?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지수 관련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법칙이 있는 거죠. 법칙. 규법, 법이 있듯이 법칙을 잘 이해하시면요, 적용하기가 쉬워요. 자, 첫 번째. A란 놈의 M에다가 A란 놈의 N을 갖다가 이렇게 곱했다. 그럼 뭐 해야 돼? 똑같은 밑수를 갖다가 하나는 N번 곱했고 하나는 N번 곱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A의 N 플러스 N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2의 2승 곱하기에 자, 2의 1승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면요. 자, 2 곱하기 2잖아. 그죠? 곱하기 2를 한 번 한 거잖아. 자, 그럼 뭐 나와야 돼? 8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를 갖다가 자, 몇 번 거? 하나, 둘, 세 번 곱했네. 자, 2의 3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뭐야? 2하고 여기는 2를 더해가지고 3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 밑수가 같을 때는 승수를 갖다가 뭐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법칙. 자, 두 번째입니다. 나누기의 인지. 똑같은 미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M이고 하나는 N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 빼준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2의 4고요. 여기는 2의 1승 이렇게 2의 2승 해보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를 4번 곱해야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4번 곱한 거. 자, 밑에는 몇 번 곱해요? 두 번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분수에서 약분행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두 개를 지워. 자, 그럼 여기는 뭐? 2 곱하기 2만 남죠? 자, 이거는 2의 2승이네. 자, 얘는 뭐가 돼? 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얘가 2가 나오냐 보니까 4에서 요거 2를 빼주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자,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2의 4 빼기 2다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A의 M승을 갖다가 M번 곱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 A의 M 곱하기 N과 같다. 자, 그럼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2의 3승을 갖다가 이렇게 두 번 곱해라 해놨어. 자, 그럼 풀었습니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갖다가 자, 몇 번 써야 돼? 두 번 써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그죠? 이 세 번 곱해가지고, 세 번. 얘도 세 번. 세 번을 연장 몇 번? 두 번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그죠? 자, 그럼 얘는 2에 뭐로? 여섯 번 곱한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3 곱하기 2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6이. 자, 따라서, 2의 3의 2승일 때는요, 3 곱하기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법칙. 자, 네 번째입니다. A의 M승은요, A의 마이너스 M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저거는 이제 10의 2승을 한번 표현하겠어요. 10의 2하고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냐면요. 0.01이 되는 거고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0.01분의 1은 얼마야?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거잖아. 100이란 놈은 10을 두 번 곱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아주 중요한 거. 자, 그게 뭐냐? 10의 3, 마이너스 3승입니다. 자, 이거는 뭐가 돼? 10의 3승분의 1이고요. 10의 3승은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 승이면 마이너스 승이고요. 마이너스 승이면 여기는 플러스 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야? 10의 3이니까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0.001이잖아. 뒤로 하나, 둘, 세 번 간 거 아니야. 빼고. 자, 요거는요. 0.001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인데, 그러면 1000이 되는 거 아니야. 1000이니까 10의 3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쓰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의 0승입니다. 이거는 뭐야? 한 번도 안 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 얘는 뭐가 나온다? 1 나온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가장 작은 숫자가 뭐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2의 0승은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됩니다. 10의 0승도 뭐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돼요. 자, 100의 0승도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